이건 포트 매닝 캠프 로저스에서 열린 일에 대해서 영국팀이 해야 하는 미션입니다. 총 안 맞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첫 번째 탄창 이후에 모두 공포탄이었으니까. 진짜 임무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방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왕제님도 이제 그만 이리 오시죠. 이강석 동지가 일본을 제압하고 제가 이케 책상 그 우리가 이렇게 몰렸다가요 그 테이블 이렇게 제일 먼저 들어온 일본 군인은 남조선 대테러용 무기인 MP5 기관총을 들었습니다. 순간 훈련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만일의 경우 인질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괴력을 낮춘 파라블럼 탄환을 사용하는 모델이라 공격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총기였습니다. 니들은 말이야 지금 제일 중요한 걸 입고 있어. 이건 적이야. 그리고 이건 우리야. 막어. 나 빼고. 명심하고 다시 해봐. 뭡니까 이거에? 리지아 동지 때문에 당장 훈련이 안 된다습니까? 운동장 한 바퀴도 못 도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일단 체력부터 어깨 특별훈련 시켜서라도 알아서 합니다 제가. 은시경 동지는 지금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한 겁니다. 솔선수범하는 모범의 자세디요. 이끌어주는 동지를 위해 같이 나가 특별 훈련을 하자. 이제 좀 뭐가 느껴집니까? 잡혀. 제가 어떤 애구나. 이제야 느낌이 팍 와. 참 미쳤어. 완전히 돌았어? 완전히 저거. 하, 나 진짜 저런. 어우, 당사. 철씨. 철씨한테. 그... 아니, 언제까지 두고 볼 겁니까? 공화국 같으면 저런 짜들게 새끼 벌써 이 눈물이 빠지게 이 공개 비판하다가 그냥. 일주일만 참으라. 우리 세상이 어디 안네?